그 대신 7월 칠석은 큰 행사를 가져요. 의미를 못 두고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부처님 다 없는데 막 등을 갖다가 이빨 때려 받는 거는 그거는 그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지. 뜻도 모르고 무당기를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 스님인데 만신줄이 더 가까운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등을 의미라고 해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초파일이 뭘까요? 부처님이 탄생하는 날이죠. 우리 무속인들하고 4월 초파일하고는 사실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100% 부처님을 모신 제자들은 4월 초파일 행사를 좀 크게 하겠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좋은 거? 좋은 거는 등을 많이 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제자지만은 너도 등을 세 군데는 달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은 천장에 등이 없습니다. 저는 신령님 제자입니다. 천지인을 믿죠. 그래서 이제 저것도 우리 신도들만 달아줘요. 신도들만 달아지 막 이렇게 크게 막 부처님 행사를 크게 하지는 않아요. 천신제자라 이제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제자라면 그런 행사를 좀 크게 하는 걸로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무당들은 4월 초파일을 큰게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제자라면 그렇게 저는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화전 꽃대신당은 그리고 우리 집 신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7월 칠석은 큰 행사를 가져요. 7월 칠석은 칠석맞이는 예로부터 우리가 칠석공을 많이 자손들을 위해서 주고 또 우리 신도들 애기들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명다리 수다리 바친 제자들에서 칠석은 제가 크게 합니다. 초파일은 크게 안 하는데 초파일에 제일 많이 해서 좋을 거라는 거는 구대인 선생님들 이제 구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무당들 정말 그런 무당들한테 이렇게 전례로 내가 듣고 하면 네가 제자지만은 신당 외에 한 두 군데 다 더 등을 달아라 이러더라고요. 제 신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군데 다 달았으면 좋겠어. 저를 믿는 분들은 저를 가시고 이렇게 만신집을 주력을 잡고 하시는 분들은 만신한테 하면서 이제 뭐 절에다가 또 좀 달고 이렇게 좀 세 군데 다 달으면 초파일에 좀 큰 성불이 되고 초파일에는 등을 밝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촛불 밝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 밝히는 그런 의미와 환히 밝혀서 1년이 편안하고 내년 4월 초파일까지 돌아오기까지는 무고하게 해달라고 집안에 우한 질병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행사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공양도 좀 하고 절에 가시는 분들은 또 만신집에 오는 신도들은 또 만신집에서 이제 떡과일도 먹고 다과도 먹고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의미를 못 두고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의미를 못 두고 하는 거는 특히 만신들 부처님 다 없는데 막 등을 갖다가 이빨 때려 받는 거는 그거는 수당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지. 뜻도 모르고 무당질을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4월 초파일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좀 있고 신적으로 어떤 좀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은 절이든 뭐 만신집이든 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스님들은 점을 잘 안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주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또 스님들이 조상을 만신만큼 막 조상을 싫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조금 모시면서 스님인데 만신줄이 더 가까운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머리를 깎았지만 또 영적인 게 있어서 점을 봐요. 우리 무당들처럼. 그리고 조상도 싫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부처님 삽을 크게 모셔놓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다가는 제가 등을 올리라고 해요. 완전히 이렇게 무당하고는 조금 좀 색깔이 약간은 틀려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목탁으로 염불도 하고 또 북으로도 하고 뭐 징으로도 또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등을 올리라고 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막 만신집에 부처님이 없는 만신들은
내가 뭐라고는 딱히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 개인적으로 소견으로는 조금 그런 분들은 그냥 신도들 관리 차원에서 염불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해야지 막 거기에 그냥 일반 뭐 뜨내기 손님처럼 등 붙이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